72.45 기록에 11.11승 판태기로 현 개백부 미등급 챔피언 조성재. 현 KBF 미들급 챔피언 10.4승 2KO 1무 5패 장정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장정호 선수 캐칭을 해갖고 자기가 맞춰서 시합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KO 말이 들어옵니다. 시켜요. 예. 조성재 선수 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장정호 선수 비단 프로 전적은 10년밖에 안 되지만은 저 선수가 아마추어도 겪었고 정기영이라는 그런 세계 챔피언의 트레이너 그 관장님 말고 자기 것만 하면 돼요. 네. 나이트. 아 무겁습니다. 펀치가. 다시 한번 바디 또 들어오라고 아, 도발하고 있어요. 커넥션이 예. 있으면은 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역시 복서들은 나만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왼손. 어우 좋습니다. 리프트. 바디. 자 이제 양선수의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장정호 선수가 선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드를 확실하게 올리고 있는 장정호 선수고요. 네.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예. 지금 3라운드 시작이 됐지만은 현재까지 장정호 선수가 정타를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네. 양선수 모두 주의를 한번 받았고요. 장정호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드를 바짝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디 쪽을 더 노리고 있는 조성재 선수입니다. 네, 바디를 노려야지만 저 가드가 떨어지거든요. 예. 오, 미끄러졌습니다. 포기할지 모를 것 같아요. 바디 위하면 마블 줬습니다. 조성재 선수. 예. 아 그래도 지금 가드는 내려가지 않아요. 네. 앞에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바디 노립니다. 장정호. 장정호 선수가 탁 이번에 한 명 열린 상태 들어왔습니다. 예. 저 리프트 훅 조심해야 돼요. 조성재 선수 우리나라로 귀환은 아니고 그 세계 그린 선수권대회 왔다. 바디 넣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리프트 좋아요. 그리고 한 명 장정호 선수 리프트 돌려주고 있어요. 네. 아, 자, 저 리프트 다른 거 없어요. 저 선수는 하나. 굿거라. 자, 펀치 주고 받습니다. 장정호. 어우 좋아요. 네. 훌륭한 컨비네이션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앞선 잽 두 번 더블 이후에 바디까지 네. 넣어줬던 조성재입니다. 그렇지. 바디샷. 다시 한번 바디. 또 들어갑니다.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바디 노려주고 있습니다. 조성재. 바짝바짝 붙어가면서 상체 좌우로 위빙 더킹 잘하면서.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다 피하거든요. 네, 다 피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저 피 안면보다 바디를 더 많이 클리니트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면은 뭐 붓거나 가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힘을 내보는 양선수인데요. 장종화 조성재. 자 마지막 10초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10초. 자 펀치 쉬지 않고 뽑고 있는 조성재 챔피언입니다. 장종화도 피하면서 그대로 반격하는데요. 좁은 거리 계속 펀치 주고 왔습니다. 같이 하네요 장종호 선수. 네. 야. 자 쉬지 않고 장종호. 그래.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두 선수 머리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92.5 100-91 이게 그냥 네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조성재 선수의 판정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하는 조성재 선수입니다.